안녕하세요. 버팀목 TV 임윤희입니다. 야, 산속이다. 캄캄하네요. 자, 오늘 또 잠시 시간을 내 갖고 이렇게 가까운 강원도로 산행을 한번 와봤습니다. 현장 일 아침에 가서 일찍 마무리 해놓고요 이렇게 왔는데, 자, 제 뒤에 뭐가 보이시죠? 자, 오늘은 붉은 덕다리 버섯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때? 멋지신가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저 뒤에도 붙어 있고. 벌써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벌써 막 이렇게 떨어져요. 삭아가지고. 근데 지금 날파리들이 많이 달라붙었는데, 자, 기가 막히죠? 자, 아주 기가 막힙니다. 붉은 덕다리 버섯. 자, 영상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해마다 이맘때, 아우, 촉촉하네요, 지금이. 이슬이, 이슬이 내려가지고 촉촉한데, 이거를, 이렇게 큰 거, 한 송이씩, 따서, 자,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날파리가 지금 많은데, 여기 벌써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누가 건드렸나.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거를 먹고 효과를 봤다 하길래, 제가, 무거운 거 갖다가 매다가 썰어서 말려놨는데 아직 연락이 안 돼서. 여기 이슬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자, 이 또한 이렇게 열을 때는 튀겨 먹어도 맛있고요. 향이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데도 향이 기가 막혀. 향이 그냥 이 날파리들이 지금 먹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향이 기가 막혀요. 자, 약용버섯이지만은 오늘은 허리가 안 좋은 바람에 무거워서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자, 또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오늘은 기대 좀 해주십시오. 물론 오후에 와갖고 시간은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열심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는 무지하게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요. 황철나무죠? 이렇게 상황버섯이 기가 막히게 달려있네요. 이 밑에도 엄청 달려있고요. 이쪽에도 보시면은 엄청 달려있죠. 저 밑으로는. 이야,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렇고. 자, 한번 저쪽에 한번 더 올라가 볼까요? 나무가 워낙에 큰게 넘어졌는데 지금 반절이 뚝 부러진 거죠. 저 나무가 부러졌는데 저 나무에도 엄청 달려 있고, 자, 여기도 보이신가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네. 이 나무가 이렇게 그렇게 큰게 문제가 되냐? 이쪽에도 이렇게 밑에 부분에도 엄청 달려있네요. 이야, 저 걸려있는 나무에도 엄청 달려있고, 이 나무가 지금 부러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 나무에는 짤짤하게 달려있네요. 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살아있는, 박달나무인데요, 이게. 이렇게 박달 상황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도 많이 달렸고요. 저 위에도 많이 달렸죠. 자, 이제 또 박달 상황 갖고 한번 영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박달나무죠. 이 근처에 지금 박달나무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박달나무가 박달 상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여기도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도 이렇게 크게 달려 있고, 저 위에 거는 상당히 큰데, 뜯겨볼까요? 어딨냐? 상당히 크죠? 박달 상황이 이렇게
살려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 한 세네 개는 큰데 이런 것들은 아직 한참 더 커야 되겠죠? 이거는 아직 한참 더 커야 됩니다. 이거. 그죠? 여기저기 이렇게 아마 꽤 달릴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잘 커라. 아따, 날씨가 따뜻하니까 날파리들이 엄청 많아요. 이야, 이 버섯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바로 이게 지금 전나무인 것 같은데요. 전나무 이 뿌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출된 뿌리. 기가 막히게 예쁘죠? 그 편모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그랬는데 저기도 저렇게 나 있는 거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나 있죠? 여기 이렇게 나 있는데 꼭 이제 산호 침버섯, 예? 뭐 수실 노루궁뎅이 그러는데 이 버섯은 유별나게 이렇게 전나무, 이렇게 죽은 전나무, 이렇게 전나무에서 이렇게 침엽새에서 이렇게 납니다. 이게 수실 노루궁뎅이 버섯, 뭐 산호 침버섯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참나무에서 나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전나무 바로 이 노출된 뿌리예요. 뿌리고 저쪽에는 이제 전나무 나무 중간에서 나왔고 전나무다 보니까 이렇게 저 송진이 이렇게 막 묻어있죠. 송진을 아마 빨아먹은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올해 상당히 귀했던 버섯인데 이게 뭐냐, 예전에는 사실 산에 가면은 뭐냐 어린 것도 그렇고 몇 개씩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야 올해 이게 참 귀한 버섯입니다. 이거 달걀 버섯이죠? 참 귀한 버섯이 어떻게 너 혼자 달랑 나 있냐? 이게 올해는 유난히 귀했던 버섯입니다. 이게 이야, 그래도 구경이 나서니까 기분 좋습니다. 야, 여기는 때를 제대로 못 맞추면은 못 먹는 자연산 표고버섯이 이렇게 다 있네요. 야, 아직 깔끔하죠. 자, 여기도 이렇게 큰 참나무인데 한번 저쪽에 한번 봐볼까요? 이쪽에서 이렇게 다 넘어졌는데, 오이고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벌써 뻗어졌고요. 자, 이거는 벌써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또 여기 가지가 하나 있는데 봐볼까요? 여기 참나무 큰 가지가 넘어져 있으면은, 야, 너는 뭔 일이냐? 얘는 기가 막히네요. 야, 너는 늦게 났구나. 근데 이 나무가 보니까 상당히 넘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많이 썩었잖아요. 썩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표고가 많이는 안 나지만은 이렇게 났네요. 야, 자연산 표고도 올해는 잠시 잠깐이었다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남아있네요. 야, 여기는 표고가 비가 안 와서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말랐어요. 그죠? 이야, 이거는 하나 갖고 가서 먹을만 하겠는데요? 한번 따볼까요? 야, 야, 이거는 먹을만 하죠? 야, 자연 건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자연 건조가 돼가고 있어요. 자, 뭐시라고? 새가 또 왔다고 반겨주네요. 어이, 알았어. 야, 이건 한번 갖고 와서 바다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저쪽에도
나무가 부러진 게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야, 여기는 이렇게 이거는 가문비나무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편모 누르는 게 벌써 나 있죠? 아까 전나무에 나는 거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유별나게 이렇게 침엽수에서 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진짜. 근데 유별나게 높은 고산이라 이 버섯이 이렇게 있네요. 가문비나무나 전나무는 높은 산에 있거든요. 이렇게. 야, 여기도 이렇게 표고가 기가 막히게 달려 있고요. 이것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고. 기가 막히게 달렸죠? 어디 너도 한번 타볼 거야. 야, 요것도 다 말라가고 있고. 어디, 너는 땅바닥에 이렇게 다 있냐? 아이고. 이 땅바닥에 이렇게 다 있어. 아이고, 얘도 먹을만 하네요, 아직. 그죠? 얘도 먹을만 하고. 야, 오메. 여기는 멋지게 나 있네. 아이고, 날파리 이놈의 새끼들. 멋지게 나 있어. 여기 멋지게 나 있죠? 야, 얘는 또 한번, 나랑 인증샷 한번, 날파리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인증샷 한번 잡아봐요. 돌려볼게요. 아따, 징하네, 날파리. 자, 보이신가요? 자,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참 좋은 것을 많이 내줘요. 아, 파리 엄청나요. 이 온도가 따뜻하니까 엄청나요, 파리가. 아이고, 파리 때문에 못 돌아다녔어요, 진짜로. 자, 여기에도 이렇게 표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표가 나 있고요. 아이고, 여기 밑에는 다 녹아간 것 같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아니죠? 근데, 많이 안 났구나, 그래도 그래. 이 정도의 나무는 꽤날 나무거든요. 이게 나무가 썩지 않았잖아요. 나무가 썩지 않아서 꽤날 나무인데, 저거는 나가지고 다 말랐고. 이렇게, 그래도, 비가 안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밑에도 있니? 너는 거기서 뭐냐? 뭐야, 얘는? 얘는 털신 그물버섯 같이 생겼는데, 잘안 보이네. 뭐야? 그물버섯 맞죠? 어디? 딱 변하잖아요? 털신 그물버섯이네. 요거요. 울렁불렁한 게 많이 없고, 너도, 니가 그거 나 있냐? 이렇게 또, 표고를 보여주네요. 자, 이제 노르궁뎅이의 버섯에, 이제 유생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찬바람이 불어야 나는 건데, 아직 상당히 덥거든요, 지금. 날파리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나올 조건이 됐다는 거죠. 비가 안 와서 지금 그렇지만은, 약간 땅은 촉촉해요. 나무도 촉촉하고. 잘 나와서 잘 커라. 간다. 야, 저 노르궁뎅이는 제법 컸네요. 땡겨볼게요. 저건 제법 컸어요. 저기도 하나 달려있고. 여기 이제 능선 정상이라 찬바람이 잘 부니까 이렇게 컸네요. 야, 근데 저거 높아갖고 사실 내가 맘만 먹으면 딸수 있는데 아직 좀더클수 있을 것 같아요. 클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분을 위해서 놔두고 가겠습니다. 저건 상당히 컸습니다. 야, 여기는 흔히 잔나비 불로초라 하는 게 대형이네, 대형. 야, 이거 제 손보다 훨씬 크고 이거는 제손몇개 되죠? 야, 그리고 여기도 또 잔뜩 달려 있네. 자,
잔뜩 달려요 저렇게. 이 잔나비 불로초에 이 종균, 종균이 노랗게 있는 게 있는 거 보시죠? 네? 잔나비 불로초가 이렇게. 이게 지금 은사시나무인데, 은사시나무가 약하니까 잘 넘어졌죠? 이 은사시나무인데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야, 저건 진짜 크네. 요것도 인증샷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 아, 오늘 인증샷 할 게 많이 나오네요. 자, 돌려볼까, 이제? 인증샷 할 게 이상하게 많이 나오네, 오늘. 자, 안 보이네, 안 보여. 오늘 너무 커보니까 안 보여요. 예? 너무 커버리니까 안 보여. 여기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우, 근데 날파리 징해버리네. 호랭이 물어가려면 날파리들 왜 이렇게 달라드냐. 참말로 엄청나. 자, 버섯들이 식상해서 안 찍으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봐서 찍어야 되겠죠. 해마다 이 우람은 버섯. 자,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입니다. 이거. 그죠?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은 진짜로 이걸 조심해야 돼. 버섯이 이 버섯 사실은 먹는 식용 버섯보다 이 독버섯을 알아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뿌리 밑에 이렇게 막 물이죠. 이렇게 막 나 있죠? 저기도 이렇게 나 있고. 자, 이렇게 나 있는 거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버섯도 야무져요. 뭐 식용버섯이라면 뭐 한 번 만나보면은 보통 막 뭐 1kg, 2kg 따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될 버섯입니다. 웅장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는 절대 보더라도 그냥 만지지도 말고 그냥 하는 게 저 상책입니다. 그쵸? 나무들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아마 이 어지간한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 이거 먹으면은 이거 진짜로 막 피식피식 웃고 막 그러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도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다닌다니까 절대 이런 버섯은 손도 대지 마십시오. 자,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입니다. 이야, 완전 황철 상황이라는 은사시 상황 버섯이죠.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야, 저기는 상당히 큰데 상당히 크죠? 아우, 근데 저런 것도 저런 큰 거는 좀 물도 끓여 먹을만 하고 한데 그냥 워낙에 나무가 아직 썩지 않고 굵어서 엄청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놔두고 사진만 찍고 가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야, 여기는 또 흰주름 망가닥버섯. 망가닥버섯 종류 중에서 또 흰주름 망가닥버섯이 있네요. 야, 도토리 껍데기랑 같이 밀고 나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제 집빛 망가닥이나 연기색 망가닥 버섯에 비해서 이제 망가닥이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좀 작아요. 이렇게 제빛 망가닥이나 연기색 망가닥은 완전 이렇게 한 뭉텅이잖아요. 한 송이가 무지하게 큰데 이거는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하얗죠. 이제 진짜로 딱 오늘 이게 좀 별로 시간 안 돌아다녔는데 알파리들 얼마나 극성인지 아이고 이제 진짜로 날파리 때문에 아이고 이놈의 날파리 때문에
못 돌아다니겠어요, 이제. 이제, 사실, 이제 좀 이제 내려가는 길에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흰 줄은 막아놨고, 이제 더, 이제 핸드폰 꺼내서 촬영하기도 식상하고, 이제, 하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흰 줄은 막아놨고, 버섯, 이게 약간 고산에서 봤고요. 자, 하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산을 해서, 제 친구, 유튜버, 낙초꾼 이영설이라고 잘 아시죠? 그 친구, 본부에 왔습니다. 버섯 얼마 해오진 않았지만은, 우리 그 가끔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형님, 형수님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우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여기서 맛있게, 또 형님이 또 고기도 사오셨네요. 제가 온다고. 맛있게 한번 요리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버팀목 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약초꾼 이영설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버팀목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